매니저가 똥 터져가지고 사건 캐를 나왔어요? 생각보다 사람 많네요. 예. 이것들 너무 창피해. 어떻게 할 거예요? 아. 링 영화 알아요? 링? 어때? TV 속에서 튀어나온 사람 같죠? 야, 여기서 놀고 있어? 죄송합니다. 너 지금 여기서 놀 때야? 야, 너 왜 안 왔어? 형이 안 불러줬는데? 나 새벽부터 시간 걸었어. 너무 놀려, 지금. 안녕하세요, 정재화입니다. 아, 우리 헤드맨 개털이 오기도 못했네. 어디 가는지 알려줘. 왜 이렇게 니네 비밀이 많어? 오늘 에버랜드. 어떻게 쳐? 우리 3회만 하자. 딱. 안녕하세요. 하늘이 이런 색이나? 아, 너무 멋있네. 이거 8개. 이거 보니까 야, 짜증이 싹 풀린다, 야. 우리가 먹는 아마. 아마씨. 3개만 더 주세요. 구매 양귀비? 야, 이거 진짜 멋있네요. 6월 달까지는 꽃을 계속 키우거든요. 씨 안 받을 거면 얘를 빨리 따주면 돼요. 그러면 아주 딱 좋아요. 이것도 두 파트 더. 저 요 사이에다가 은사초 한 개만 섞어주세요. 이것도 8개. 개수만 얘기하세요, 아니에요? 와, 이거 다 가져가. 그거 뭔지 아세요? 풀. 깜짝 놀라요. 거기 꼽혔죠. 살랑살랑 하는 거 있으면 줄기를 힘있게 잡아주는 식물이 또 같이 들어가야지. 이것도 두 판 주세요. 6개만 주시겠어요? 이것도 한 판만. 이제 거의 판으로 쇼킹 하시네요. 네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약간 과소비한 것 같아서 약간 쫄려. 너만 알고 있어. 시장 많이 봤어요? 해도 있었어. 나 헤드맨 어제 갔잖아. 안내근학교 요 옆이야. 헤드와 오겐키 데스까! 달려오면 어떡해요? 너 아니야? 누구일 것 같으세요? 궁금하지 않아? 어디일까가 더 궁금해. 삽질하는 애가 진짜 와야 돼. 오겐키 데스까! 저는 키가 2m에 가까운 유희열 선배님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해가 안 돼요. 이게 저를 왜 섭외를 하신 건지가 정원이 한 분 보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왔어요. 하이! 아, 정원이 원래 약간 이렇게 걷거든요. 약간 멀리서 봐도 알아볼 수 있어요. 회전목마잖아요. 타라고? 여기 있어요. 아, 그래요? 저 사람인가 봐. 장구유제를 메고 있는 누구야? 주유제잖아. 어? 모델하는 주유제. 손만 보고 알았어. 에이! 부드럽게 어색하네, 진짜. 근데 개약골이야. 아, 창피해서 못하겠어. 개약골이야. 이렇게 얇아요. 돌고 있으면 저 창피해. 보통 뻔뻔하지 않으면 이거 잘 못하는 거야. 진짜 창피하겠다. 한정서! 한정서! 우와, 10만 유튜버다, 10만 유튜버! 고마운데, 나 진짜 미안하다, 미리. 야, 오늘의 1위뿐이야. 두 분이 뭐 한다고 하셔갖고 몸 쓰는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. 심지어 나를 섭외했다? 캡틴 유일. 아, 매달. 이게 많이 안 해봤어. 아니, 저는 왜 나를 섭외했을까? 전 에버랜드 온다 그래가지고 그 눈은 복장이네. 이렇게 뭔가 이런 것도 오랜만에 매보고 가든지라는 게 좀 플러스 신고 왔는데? 이거 다 줬는데 오늘? 아니, 섭외 잘못하셨는데. 그러니까 야, 오늘 일단 와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여기서 뭘 했는지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. 왜 다른 게스트 또 필요하니까? 제가 첫 게스트? 첫 게스트요. 17만 5천인가? 오~ 유튜버 선배를 모실 거면 저기 50만, 100만 저기 차고 넘치는 게 그런 분들인데 왜 나를... 수입이 얼마 정도 돼?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 거야? 아, 왜? 17만이면 얼마인지 궁금하잖아. 어, 내 눈물 뭐하러 얼마 마셨어? 여기야, 여기. 너무 큰데요? 와... 웬만한 아파트 30평형대 거실. 저는 이제 그 저기 조그만한 데 한 줄 알고 아,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나? 그랬어요. 이거 약간 본격이더라고. 계획도시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 여기 네. 다 관장하시는. 네, 맞고요. 오. 제가 의뢰인입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여기 잔디가 있었어요. 네. 아, 근데 여기가 지금 맨땅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와서 앉았다 갔다라는 얘기거든요. 네, 네, 네. 그래서 좀 고객들이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으면 하는 생각으로 의뢰를 했고요. 근데 그러면은
이 쉰다는 게 앉아서 쉴 수도 있고 그런 느낌. 그 꽃이 있다고 쉴 수 있을까요? 저 같은 경우에는 꽃을 보면서 쉬는 걸 좋아하고요. 신멍 때린다고 보통 그러죠. 이렇게. 저희는 꽃멍이라고 표현합니다. 아, 신멍, 꽃멍에 빠지면 그게 자라는 게 보이죠. 그죠? 보일 것 같아, 그게. 어, 보여요. 고수 진짜 고수. 사실은 너무 뭐 이미 잘 돼 있는 곳에 와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. 너무 신경 많이 쓰시고 준비해 주셨다라 그래서 한번 기대하면서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큰 건이네요 이거. 그러니까 되게 크고. 왜 근데 저 하필 왜 약간 어쨌든 가드닝에 취미가 있어? 제가요? 어. 있겠어요? 꽃 보는 거 좋아해? 아, 저 저거 몬스테라 키워요. 아, 몬스테라 키우고 콩콩야자? 그게 뭐야? 먹는 거야? 이렇게. 그러니까 어쨌든 좀 관심이 있는 거야. 완전 애호가네. 전문가야? 어. 곤충계의 파브로가 있다. 식물계는 저가 있다. 아, 그렇죠. 이야! 이야! 어? 이거 진짜였네? 감기증이라는 게 원래 디폴트로 나는 거죠, 지금. 이 예능이에요? 아닌 거 같은데, 이게? 내 생각엔 약간 이런 거였어. 이런 식,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에 그러니까 벽돌을 다 쌓는 거 화단처럼 이렇게 이쪽에도 행잉을 조금 걸 수 있게 무슨 이렇게 그 행잉 그... 얘기 여기? 여기? 그렇지 그렇지. 너 저기 손 다니? 어디요? 이제 저기에? 여기요? 여기? 어 예술이야. 여기까지 다 여기. 땅을 조금 파내서 벽돌이 한 3분의 1 정도 묻혀서 그게 약간 그러면 화단처럼 되잖아. 이렇게, 요렇게, 이렇게 해서 중간이 약간 이렇게 좀 먹다만 사과 같은 길이 생기는 거. 이거 때를 띄어야 돼, 이렇게. 자, 이거를 라인을 이렇게 잡을게. 라인 이 정도 나온 거야. 어, 형, 마동석이네요? 어. 대전은 여기는 우와 기진 났다 지금. 우와 봤어. 우와 이 정도 해. 발바닥 뚫릴 것 같은데요? 나 우리 2인 1조라 돼. 형이 누르고 내가 발로 밟고. 아 그래. 아 팀워크지 팀워크. 어. 어? 형 여기 나무 뿌리 있어요. 이런 건 형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. 오 찍었어요 혹시 찍었어요? 슬로우 좀 걸어주세요 마지막. 장원아, 그럼 네가 네. 저 청이랑 같이 네. 벽돌을 옮길래? 너 왜 그런 눈으로 널 봐? 나도 뭐 신문 가고 싶어. 아니 일단 우리가 땅을 팔게. 갔다 와? 어, 가시죠. 네. 이 손이 너무 아픈데? 끝도 없네. 먹고 살기 힘들죠. 일단 그만하자. 다 못 쓸지도 모르잖아. 그만 가져와요. 패션 유튜버 주우재, 너 레이어드 패션 어디 갔어? 야, 어? 패션도 하는 거야? 이제 매력적인 남성이 되는 모든 방법을 알려줘요. 아 그래? 야, 나 어떻게 하면 돼?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돼요. 지금 여기서 좀 변화를 주면 어떻게 하면 아, 돼? 아 근데 제 형한테 얘기하지 않았나 그때? 뭐? 남자 연예인 중에 옷 제일 잘 입는 사람이라고? 나? 정재. 아. 야 우재야 좀 쉬어. 너 너무 무리한데. 네, 형 진짜 양심 없다. 나라고 하는 게 나는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입지. 아, 아 이것도 벗을까 그냥? 맨몸으로 할까? 자신 있는데. 아 진짜? 다 좋은데 마이크 붙일 데가 없어가지고. 아, 어. 들고 해. 아 어, 힘이 없어. 형 이쪽에 그 벤치 큰 거 놓을까요? 아 그럴까? 어. 아니 세라제만 하나 넣을까? 긴 거? 아우. 안 나가죠, 형. 에이, 연약한 놈들. 하나, 둘, 셋. 끌자, 끌자. 어. 아, 좋았습니다. 여기 흙을 좀 메꿔야지. 이게 앞이 아니야? 똑바른 거 아니야?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1도만 차이 나도 저길로 간다고. 이게 생각 잘해야 돼. 옆에서 봤을 때 등차 수열. 어? 아 왜? 그게 무슨 말이야?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쌓는다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아니야 위로는 안 쌓을 거. 아 3단만 어, 공구리 치려고 그랬어 여기다가? 우리 못해. 야 너 다리가 떨려 지금. 원래 떠는 편이에요. 그 덕분에 그렇게 마른 너, 거예요. 야,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지. 아 그러니까 자 이런 스타일로 할 거니까 이런 거만 알고. 아 이게 모종? 모종사가 어디 있지? 내 드립에 지금 난리 났어 지금. 여기 빵빠를 해주네. 일자로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꺾어져 들어가는 거야? 어. 형 삽 들어가요. 길을 내놔야지.
부지가 평형이 안 맞는다. 아니야. 각도로 하나만 줘봐요. 난 지금 쉬는 게 아니야. 머리에 몰린 피를 빼내는 중이야. 형, 어? 엘보 온 것 같은데요? 엘보가 왔어? 숄더, 어깨도 좀. 숄더도 왔어? 오른쪽 팔을 이제 못 쓸 것 같은데. 향기증이라는 게 원래 디폴트로 나는 거죠, 지금 여기. 어. 저게 되게 행복해 보인다. 형, 왜 바닷가 냄새가 나? 네 입에서 단내가 나. 어, 단내. 그런가? 지금 여기서 루시드 폴의 사람들은 즐겁다가 나오면 좋겠어요. 사람들 참 즐겁다. 흥겹다, 이게. 모든 사람들은 즐겁다. 아, 나 콜라 좀 마셔. 내가 먹어본 콜라 중에 제일 맛있는 콜라야? 너 밥, 꿀맛밥을 내가 제공해줄게. 어, 근데 너무 절망스럽다. 아무것도 안 변해서? 어, 이렇다니까. 가자. 아유, 아우. 나는 너무 타면 안 된다? 대평이랑 너무 표준적인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원래부터 조명 감독님이 싫어해. 야, 그만 얘기하고. 자, 작업 다시 시작. 개시. 네네. 목토를 좀 하자. 그러니까 곡토가 뭐예요? 채우는 거예요? 아, 채우는 거. 곳곳에 이렇게 채운다 해서 곡토인가? 복토. 복토. 아, 복토. 요절 복토. 왜 말이 없네. 우와, 이게 긁으니까 이게 다 나오네. 잘한다. 평평하죠? 어. 누워 있어도 될 것 같아. 누워보실래요? 아니. 어? 사료 아니야? 뭐야? 이거 마사토 아니야? 마사토. 그치? 오. 물 빠짐이 좋아. 장원이 형 좀 봐주실래요? 장원이 형. 어? 보시라고. 아. 여기 이제 뭐. 어, 힘들어. 이게 내 추억도 아닌데. 너 내 얼굴이 얼마나 시커매졌는지 알아? 이 얼굴. 혹시 궁금하신 거 없어요? 이 예능이에요? 예! 그게 그냥 제일 궁금해요. 이 예능이에요? 아닌 것 같은데 이게? 이게 열로 들어갈 거야. 저쪽이요? 어. 얘는 도려내야 돼요? 다 그냥 그대로 될 거야. 이대로요? 이 화분 이대로요? 어. 그럼 많이 파야 되네. 너 신발이 바뀐 것 같은데? 차에서 급하게 갖고 왔어요. 제가 얘기했잖아요. 저만 저희 구경하는 건 줄 알았다고.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. 왜? 데려올 사람이 참 많은데 저 정승환 씨도 계시고 샘킴 씨도 계시고 17만 정도 돼야. 그 정도 돼야. 아이고, 구독자 낮춰야겠다. 구독자 이탈 어떻게 시키지? 몇 자리 파냐? 몇 자리 파? 이게 들어가야 돼. 또 50. 아, 젠장. 어디가 앞이야? 오, 형 줘봐. 오, 잘 들어갔네. 자, 이렇게 오늘도 사실 세 번째 가딩을 해봤는데요. 야, 너 저 왜 끝내? 장원이 형. 아, 죽을 것 같아. 어, 뭐라고? 앉은 방송 할 것 같거든요? 야. 아, 낄 수 없는데. 너 정재영 씨랑 지금 같이 방송하고 있는 거야. 공중파에서 방금 끼시는 분이야. 아, 그쵸. 형, 그 볼이에요? 은사초. 재영이 형이 내 가드닝 선생님. 은사초. 들었어, 받아줄게. 이거 할 줄 알아요?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없죠? 벽돌 자르는 법 검색하려고. 벽돌 잘라? 형, 주세요. 멋져. 그럼 예능 하고 있어. 지금 비 오는 거야? 안 되겠다. 비가 너무. 레인커버 좀 씌울게요. 진짜 갈 때까지 가는구만. 뭐? 난 좀 자신 없는데 오늘. 쉴래? 야, 쟤 붙어. 도망갈 수도 있어. 우리 안 돌아갈 거라서. 죽여버릴 거야. 엄마!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.